네. 오늘 6번 홀에서의 모습인데요. 김민선 선수의 세컨 샷. 김민선 선수는 오늘 정말 샷도 좋았고 퍼팅도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스핀도 아주 멋지게 걸렸고요. 홀 근처에서 버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8타를 줄인 김민선 이런 좀 까다로운 버디 퍼팅이었는데 잘 성공을 시키죠. 오히려 어제 짧은 퍼팅을 많이 놓쳤던 김민선인데 오늘은 롱 퍼트를 많이 성공시킵니다. 박현경도 오늘 좋았어요. 네, 퍼팅감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6개째 버디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김혜림 선수도 오늘 타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네, 김혜림도 복이 없는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죠. 네, 버디만 6개 기록하면서 6타를 줄였던 김혜림. 버디는 오늘 이 김지영 선수가 가장 많이 있었죠. 그렇죠. 10개의 버디를 기록하고 1번을 더블 보기로 시작했던 김지영이 리더보드 제일 상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2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장한수 초입에 떨어진 볼이 볼 가까이 붙었습니다. 왼쪽 끝을 보고 어디로 연결. 장윤수도 오늘 6타를 줄였고요. 김지현 선수에게 칩핀 그대로 들어갑니다. 3번을 해서 칩핀 버디를 기록하는 김지현. 최혜진 그때부터 위협적인 세컨샷을 보여줬죠. 네. 시작이 아주 좋았어요. 김지영의 17번 홀 세컨샷. 와, 좋았죠. 네. 잘 들어가는 모습. 7번 홀에서 네, 이걸 집어넣으면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혜진의 5번 홀 파5의 3번째 샷 어프로치. 거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게임도 아주 멋진 모습. 최혜진이 두 개째 버디를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번 홀에 와서 먼 거리였는데요. 네, 오르막이었죠. 아주 잘 성공시켰어요. 네. 앞서 김세영 선수의 퍼팅 라인이 좀 도움이 됐겠죠. 그렇죠.